제가 맥스 기초 강좌에서 에디트 폴리와 에디터블 폴리의 차이점을 그렇게 설명했는데 모른다고 모른다고 갑자기 돌 김용옥 선생님이 빙의했습니다. 하셔서 질문을 하셔서 차이점이 뭐냐? 제가 친절하게 설명을 다시 드립니다. 친절한 강사예요. 자, 에디트 폴리는 스택에 이렇게 들어와서 에디터블 폴리처럼 작동이 되는 그런 기능입니다. 자, 스택에 들어오면 뭐가 좋습니까? 맥스를 저장하고 불러와도 언제든지 수정이 가능하다. 포토샵으로 따지면 레이어가 살아있는 PSD 파일이다. 에디터블 폴리는 그냥 몽땅 합쳐서, 뭐 밑에, 보시면은 작업 과정이 나와 있죠? 이 사람이 이걸 어떻게 만들었나? 박스를 이용해서 터보 스무드를 2를 준다, 2를 줬구나. 예, 그죠? 그리고 얘는 어떻게 만들었는지, 박스로 만들었는지, 스피어로 만들었는지, 플랜으로 만들었는지, 실린더로 만들었는지 몰라요. 그죠? 예. 작업자 입장에서는 레이어를, 포토샵도 마찬가지지만은 레이어를 살려놓는 게 훨씬 유리하죠. 나중에 터보 스무스 밑에 내려가서, 예, 이터레이션 값 너무 세다? 조절하고 아니면 또 올려서 작업할 수도 있고요. 그죠? 예. 될수 있으면 스택을 살려놓고 작업하는 게 좋은데, 그냥 에디터블 폴리로 바꾸면 장점도 물론 있어요. 왜냐하면은, 나중에는 다 에디터블 폴리로 바꿔야 돼요. 렌더링하고, 애니메이션 렌더링하고 이럴 때는 에디터블 폴리로 바꾸는 게 좋습니다. 에디트 폴리를 하게 되면 이 맥스가 박스, 이, 머리가 아프죠? 왜? 기록할 게 많습니다. 박스의 랭스, 와이드, 하이트, 높이, 세그먼트까지 다 기억을 해야 되고, 터보 스무드의 이터레이션 값을 기억해야 되고, 그죠? 또 에이트 폴리로 올라와서 여기 뭐 면을 계산 뽑았고 이랬던 것까지 다 계산을 해야 되는 거죠. 얘는 생각할 게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 맥스가 편안하게, 예. 가볍죠. 오브젝트가 무거워지지가 않습니다. 예. 그런 차이점이 있는데, 요즘엔 시스템도 좋고 뭐 예. 그러니까 될수 있으면 에디트 폴리를 쓸 것을 권장합니다. 둘의 가장 큰 차이점. 에디트 폴리는 스택을 살려가면서 폴리 작업을 할수 있다. 자, 예를 들어서요. 모디파이어 있습니다. 이거는. 얘는 에디터블 폴리는 오른 버튼 컨버트 투 에디터블 폴리. 아니면 여기서 컬랩스 올 하면 에디터블 폴리로 바뀌어요. 아, 또 하나 요거 하나 설명드릴게요. 이거 모르시는 분. 에디트 폴리는 살려두고 얘 터보 스무드하고 박스를 합치고 싶다. 그럼 컬랩스 투 누르시면은 예스 누르시면은 에디트 폴리가 살아있으면서 밑에 예, 에디터블 메쉬로 바뀝니다. 네, 이런 걸잘안 쓰기 때문에 이 오토데스크 이것들이 아직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에디터블 메쉬로 바뀝니다. 폴리로 바뀌질 않고 예, 요즘 쓰지도 않는. 예. 에디트 폴리로 작업하게 되면 자, 어떤 게 좋냐? 아까 말씀드렸죠. 예, 밑에 수치를 바꿔가면서 작업을 할수 있다. 자, 박스 세그먼트 값을 올려서 이렇게 조절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그죠? 예. 그리고 얘는 더 이상 뭘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자, 에디트 폴리 요 터보 스무드 상태에서 우리가 에디트 폴리로 줘서 작업을 하는 이유, 제가 이제 선호하는 방법입니다. 이거는 유저마다 달라요. 터보 스무드에 생긴 면은 편집할 수 없는 면이에요. 자, 에디트 폴리를 딜리트 넣어서 지워봅니다. 그죠? 터보 스무드에는 폴리곤 모델링처럼 에디터블 폴리나 에디트 폴리처럼 버텍스 면 에지를 선택하는 기능이 없습니다. 그대로예요. 그냥 이 상태에서 그냥 헤이 하고 보고 있는 거예요. 얘가 할수 있는 거라 이런 거라곤 예, 이터레이션스 값을 올리고 내리고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이 면을 편집하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죠. 오른 버튼 눌러서 에디터블 폴리로 바꿔가지고 이 면을 선택해서 편집할 수 있게 하든지 아니면 에디트 폴리 불러와서 저는 하도 많이 쓰는 거라 단축키를 할당했어요. 에디트 폴리를 불러와서 이 터보 스무스로 인해서 생긴 면을 편집할 수 있게 이렇게 예. 이제 편집이 되죠? 예. 에디트 폴리를 불러와서 터보 스무드를 박스와 터보 스무드를 얘가 지배하는 겁니다. 맨 위에 있으니까요. 그죠? 예. 그래서 얘는 이렇게 스택을 처리를 예. 바꿔도 됩니다. 예. 이런 식으로. 키보드 4번 예, 아마 안 돼. 그죠? 제가 얘기를 안될 거예요. 왜냐하면 터보 스무드가 위에 있잖아요. 그죠? 예, 얘는
터보 스무드에서 면은 생성이 됐는데 박스가 지금 몇 개입니까? 딱네 개죠? 이한 면만 선택이 되는 거예요. 터보 스무드가 위에 올라가 있으니까. 그래서 에디트 폴리를 위로 올리면 터보 스무드에서 생성된 면이 이제 지배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는 전체가 여섯 개인가요? 8개, 9개 선택이 됐지만 이렇게 따로따로 선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에디트 폴리와 에디터블 폴리의 가장 또 차이점이 뭐냐면, 에디터블 폴리에는 넘스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터보 스무드 기능이 여기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스택 터보 스무드를 추가하지 않고, 보시면은 여기 Subdivision Surface 있죠. 여기 보시면은 이 디스플레이에 Iterations 값이 있습니다. 얘를 이렇게 올리면 예. 예, show, use, 아 여기 use nums subdivide 있죠? 여기 체킹을 해야죠. 다시요. 자, use nums subdivide를 체킹하면 이제 수치를 올리면은 이 터보 스무드 안에서 아이솔라이 디스플레이 체킹을 해제해 봅니다. 그러면은 면이 늘어나죠, 그죠? 터보 스무드가 자체에 있는 거예요. 이거 장점 데이터가 가볍다, 그죠? 예, 이 스택을 쓰지 않기 때문에 맥스가 많은 생각을 하지 않은 안 든다. 예.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디터블 폴리를 쓰면은 터보 스무드나 이런 걸 쓰는 것보다도 넘스를 쓰는 게 더 효율적으로 작업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이런 식으로 작업을 했어요. 예, 편하게. 근데 이제 뭐 사람이 또 하다 보면 네, 항상 그 스타일만 고집하는 게 아니고 또 이제 강의를 하는 입장에서는 사용자가 이렇게 나는 이게 편하지만 저는 이것도 편하지만 이런 방법도 있다. 여러 방법을 가르쳐 드리는 게 중요하죠, 그죠? 내가 이거 쓰니 우리 회원님들도 이거 쓰세요. 이렇게 할 수는 없죠. 저는 두 가지 방법을 제시하고 우리 회원님들이 편한 걸 써야 되겠죠. 저는 에디트 폴리를 스택이 살아있는 대신 에디트 폴리에는 넘스 기능이 없어요. 그래서 뭐냐 터보 스무드를 예, 이렇게 추가로 합니다. 그래서 이쪽이죠. 요거의 장점은 이렇게 면을 또 이렇게 추가합니다. 이렇게 그죠? 면을 추가해서 뭐 예를 들어서 익스트루드를 뽑았다 이런 식으로 폴리곤 모드 빠져나오고요. 또 터보 스무드를 위에 또 줍니다. 이렇게 예. 그래서 이렇게 부드럽게 보이게 하는 거죠. 예. 이런 식으로 그래서 면 특히 이제 폴리곤 모델링 같은 경우는 면수가 면이 사각면이어야 되는 게 좀 중요하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면수를 터보 스무드 줄입니다. 이렇게 면을 좀 줄이죠. 일루만 줍니다. 면수가 없어서 작업을 잘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면수를 늘리면 편집할 면이 많아지니까 세밀하게 작업이 가능하죠. 여기서 또 터보 스무드에서 또 면이 생성이 또 촘촘하게 됐죠. 일로 줬습니다. 에이트 폴리를 또 추가시킵니다. 그러면 이 면들이 다 편집이 돼요. 키보드 4번 폴리 모드에서 앞에 뭐 이렇게 면이 많으니까 좀 세밀하게 면이 없으면은 요런 모양을 못 하는데 면이 많으니까 요런 뭐 T자 모양, 그죠? O, 요철 모양 이런 것도 쉽게 작업할 수가 있죠. 그래서 오른 버튼 익스트루드에서 아래쪽으로 뽑고 예, 한 번 더 살짝 더 뽑아주고 여기도 스위프트룹을 이용해서 이렇게 예. 에지를 생성시켜주고 에지 모드 빠져나오고요. 터보 스무스를 또 한 번 더 줍니다. 이렇게 예. 그러면은 제품 모델이나 메카닉 모델링 같은 경우를 이렇게 쉽게 그죠? 대충 막 했는데 이쁘게 나왔죠. 이런 식으로 예. 여기 좀 이렇게 이왕 하는 거 이쪽에도 좀 하나 더 해서 이게 이쁜 로켓 그죠? 외계 로켓 같은 예.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면 이런 제품 메카닉 모델링 같은 경우를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면이 별로 없는 상태에서 해야 될 작업을 한 다음에 밑으로 내려와서 그죠? 이 에디터 폴리 여긴 좀 면이 촘촘했으면 좋겠네. 그러면 터보 스무드 하나 더 주고 면을 촘촘해진 상태에서 또 에디터 폴리 작업을 하고 또 터보 스무드 줘서 이렇게 부드럽게 작업을 하면 제품 메카닉 모델링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많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